유모 대비 모의고사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되게 힘들죠, 그죠? 또 특히나 이제 오전 수업 듣고 온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금 오후 2시다 보니까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수능 시험장에서도 이제 국어가 이 시간대는 아니지만 어쨌건 뭐 점심시간 이후에 또 시험들을 보는 상황들은 또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어떤 상황들이 됐건 네, 연습해 보시는 건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3주 동안 진행할 텐데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거는 지금 2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2주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이제 정규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정으로 그 시간이 가능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이렇게 개설을 한 거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못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6평 바로 직전에는 정규반 여러분들 원래 시간표에서 모의고사를 한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주 동안 5회분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상상하고 한수하고 이렇게 한 회분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은 일단 랜덤으로 하는데 그 당일날 이제 좀 결정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회차들을 좀 선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둘다잘 만들고 잘뭐 열심히 요즘에 특히 올해 이제 또 많이 신경 써서 잘 만든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네, 뭐둘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푸셔도 뭐 선생님 거가 됐건 뭐가 됐건 그냥 집에서 되게 조용한 상황에서 푸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좀 옆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시험지도 좀 펄럭펄럭 거리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막 되게 정신사납게도 누구는 뭐 자고 있고 누구는 막 이렇게 열심히 또 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자극을 받을 필요도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들에 최대한 좀 노출을 해 보는 거는 좀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이 되시면 좀 와서 들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 네, 이번에 상상 1회차 수업을 진행할 텐데 먼저 오타를 잡았었어요. 여기 써놨었죠, 그죠? 그래서 문법 문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인쇄가 나온 다음에 말씀을 드렸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14번에 나왔었던 거, 니은이요, 그죠? 그래서 끓는에서, 음운 변동에 최종으로 써있으려면, 요렇게 돼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요렇게 돼 있을 때, 그니까 좀 아쉽긴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얘가 음운의 개수를 또 물었던 문제라서, 그지? 그러면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얘 지금 탈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수정이 안 됐어서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화작문 같은 경우는 좀맨 마지막에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회차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작문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답률 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높은 거는 13번 정도? 근데 사실 의아하긴 했습니다. 13번 정도가 오답률 5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오답률 데이터가 나온 게그 작년 수능 기준으로 이제 다 1등급 이상이었었던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좀 베타 테스트를 좀 돌려봤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고른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거의 안 틀렸었는데 13번을 틀려서 생각보다 어휘력이 좀, 네, 많이 네, 힘든 친구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닌, 그죠? 예, 그리고 얘는 사실 요즘 스타일은 아니고, 이게 거의 한 2010년대 초반대? 예, 요 정도에, 그러니까 14년도, 15년대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전에 좀 예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 반이어 관련해서 요렇게 좀 어휘 묻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사실 올해는 아직 알수 없지만 일단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좀 나온 상태긴 한데 그게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은 보통 그 해에 반영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22학년도에 그냥 갑자기 짠 이렇게 나타나진 않고 2021학년도부터 조금씩 좀 여러 시도들을 해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대놓고 막 언어 매체 뭐 이런 것들을 막 되게 매체스러운 문제들을 막 이렇게 넣는다던가 뭐 이런 뭔가 되게 획기적인 변화를 이번 회차에 하진 않겠지만 이번 연도에
근데 분명히 이제 독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유형들, 화작문에서도 좀 새로운 유형들을 계속 넣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얘는 이전 유형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문법이 바뀌어 나가는 뭐 경향으로 봤을 때는 어휘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냥 이제 반의 관계로 보는 문제였었던 거고요. 예, 문맥에 맞춰서 그냥 천천히 보면 지게 쓰고 매고의 반대는 벗다고, 그지? 예, 그 다음에 가던 깎였다 무너지네, 반대는 서다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천천히 보면 잘 보여, 그지? 근데 아무래도 그냥 조급하게 풀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 화작문에서까지는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네, 뭐 16번부터 해서 한번 전체는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문항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춘풍전이 나왔는데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작가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로 그리고 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디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작가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또 반영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실제로 수능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은 실제로 국문과 교수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뭐 운동하던 사람들도 있겠고 지금도 언제나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글을 쓸 때는 아, 나는 왜 시대를 외면하고 사는가? 또 사람이 되게 그렇게 돼. 예, 그래서 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최근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는데 그랬을 때 사실 이춘풍전 같은 경우는 EBS에 계속 수록을 됐었어요. 예, 수록 계속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좀 우선순위를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올 때도 됐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원래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고전의 경우는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워낙 다 특이한 내용들이어서 그냥 그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좀 전형적인 그런 소설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나는 무슨 작품이 나올 거다라고 찍진 않겠으나,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대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로 봤을 때좀 요런 이슈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작품일 것 같아서 이것도 뭐 시간이 되면 예, 보도록 할 거고요. 왜냐면 기본적인 그죠? 예, 그 조선 시대는 사실 가부장적 사회였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가부장적 사회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좀 되게 특이한 작품인 거죠. 이 시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중요한 작품으로 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0번에 24번. 나는 사실 좀 반칙이라고 생각해. 요런 구성은. 왜냐면 법지문과 생물지문을 같이 내는 게 어딨어. 예, 나는 사실 둘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정보량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정말 확인까지 다 해야 돼.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치불일치로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보셔야 되고 그랬을 때는 원래 22번, 23번이 어려워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22번이 전체 오답률 2위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2%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틀렸던 거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틀렸었던 거라서 너만 틀린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답률이 4번이 또,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번도 48%였지만, 4번이 42%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은 학생들이 골랐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많이 나오죠. 뭐 채권에 대한 얘기, 뭐 지금 또 점유소유나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다뤄져도 또 채권 나와도 또 틀릴 거야. 완전 새로운 지문처럼 보일 거고요. 법지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형장가. 네, 사실 형장가도 예, 이번에 왜냐면 그 형장가 말고도 이제 그 춘향 전에 이렇게 노래를 아예 이렇게 빼가지고 EBS에 두 개나 수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충분히 6월, 9월 수능 중에 내가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이 작품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그거는 언제나 얘기하긴 해요. 판소리 다섯 마당은 항상 출제 0순이고요. 그래서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 근데 뭐 그게 이제 웬만하면 수록된 것들 뭐 심청전이 됐건 춘향전이 됐건 뭐 별주부전이 됐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작품들 다섯 개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춘향전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예, 얘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딱 봐도 알겠지만 한자가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춘향이가 일단 한자를 되게 많이 쓰고요. 이몽룡은 별로 안 써, 오히려. 예, 그래서 왜냐면 이것도 이 안에서도 약간 신문제에 대한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좀 발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춘향이가 되게 똑똑하게 얘기들을 되게 잘하고 이몽룡 같은 경우는 되게 함부로 얘기하잖아. 예, 막 준양이 엄마한테도 그죠? 그럼 자기 장모인데 장모한테도 막 반말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좀 되게 좀 막 되바라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되게 똑똑한 이미지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춘향이가 워낙 고사를 많이 쓰고 한자를 많이 쓰고 말이 길어 애가 한번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혼자 막 얘기하는 타입이라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분이 많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막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참신한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결말이 아니고 그냥 뻔한 내용이라 그냥 내용을 사실 한 구절이 해석이 안 돼도 아 대충 요 정도 얘기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해석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진 않은 뭐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까지 가긴 좀 그렇고 선생님 봤을 때도 6월이나 9월 정도 나오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네 일단 보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구 작품. 이문구도, 예, 이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좀 기출이 되는 작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된 편이고, 그랬을 때, 근데 사실 우리 동네 이씨는 이게 되게 시리즈가 많아. 이씨도 있고, 막 황씨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그 시리즈물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문구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뭘 것 같아요? 뭐가 어려워요? 사투리. 그치? 사투리가 너무 많아. 예, 향토적 특성을 살린다라는 것 때문에. 왜냐면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우리 동네 이씨도 있고, 황씨도 있고, 모도 있고, 막 이렇게 김씨도 있고, 이렇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캐릭터를 살리느라고 되게 리얼하게 보여주느라 얘를 너무 이 사투리들을, 방언들을 그냥 다 노출을 시켜. 그래서 사실 나도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 아니, 나, 선생님, 뭐,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긴 한데,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어요. 뭐, 두 달 살긴 했는데, 두 달 살다가, 대전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서울에 이제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서울에 산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럼 거의 뭐 서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국문과를 간다고 방언을 따로 배우거나 전공하지 않은 이상,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그렇다고 수능이, 그럼 뭐 이거는 경상도 친구한테는 더 유리하게 뭐 전라도 친구한테 더 유리하게 뭐 충청도 친구한테 더 유리하게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생각해.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여기 기억이라고 밑줄 그은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거 그지 니은이라고 해요. 밑줄 그은 부분 정도를 해석하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되지 안 읽힌다고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예, 고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전도 사실 안 읽혀서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건데 내용 자체를 크게 보는 거. 이 사람이 화내면서 말하고 있는가. 그치? 예, 그러면 솔직히 이게 방언인지 욕인지 알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뉘앙스라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하나하나 워딩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알면 좋지만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그치? 그리고 웬만하면 발음을 해봐. 발음을 해보면 막 되게 말이 이상한데 어디 갔건 뭐 이래가지고 있으니께 이래서 글자 자체는 되게 이상한데 그냥 있으니께 그렇지 이러면 그럼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예, 좀 주의해서 보시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출제가 많이 됐던 작가이기 때문에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번에 36번은 그래도 네 얘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전체 비문학 지문 중에서는 이제 오답률은 34번은 높았어요. 네, 34번은 이제 오답률 4위에 해당이 됐었고요. 근데 의아하죠? 보통은 이제 보기가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데, 진술 자체,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의견을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에 비해서 지문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런 얘기 항상 조심스러워. 나는 어려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치? 좀 쉽지 않았어? 이러면 아닌데요? 이러고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지문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가볍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풀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도 또 케바케라서 이과 친구들은 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뭐, 요거는 아마 좀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이제 생물하고 이제 법지문 위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문 있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7번에 42번이 문제지. 이게 문제지 뭐. 그죠? 예, 네, 여기 발표해 두시고, 오답률 1위는 네, 41번이었습니다. 41번은 오답률이 지금 74%인데, 근데 사실 1등급인 애들만 모아놓고 74%야. 그지? 네, 그 정도면, 실제로는 아마 평가원 정도의 뭐 이런 집단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좀 스펙트럼이 넓은 집단으로 모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80%가 훌쩍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틀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냥 생각 열심히 했는데 틀렸다라고, 이 베타 테스터 참여를 했었던 선생님, 이제 조교쌤들도 좀 갔었는데, 그 친구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40번이랑 둘 다. 40번이 오답률 2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번이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었던 사회지문과, 공동 2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딱 봐도, 예, 네, 뭐, 그리고 이제 5위가 또 39번인데, 그냥 39, 40, 41은 그냥 딱 보면, 그죠? 예, 네, 제일 어려운 지문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런 지문을 맨 마지막에 푸는 거는 좀 비춥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뭐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41번 문제가, 글쎄, 아니, 41번 문제가 아니라 그냥 37번에 딱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43번, 45번을 먼저 풀었어. 그래서 이제 37번부터 42번밖에 안 남은 상황이야. 그리고 나이가 지금 10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마 39, 40, 41을 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강철 멘탈이 아니야. 예, 네, 그래서 그게 다 사람들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의외로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도 되게 많이 흔들리는 상황들인데, 그랬을 때 내가 모르는 파트야. 더더군다나, 그지? 뭐, 과학기술 지문이야. 이렇게 해서 문과 있는 사람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지문 읽다가, 왜냐면 지문을 봐도 생물 지문이라서 어차피 내용들을 이해해도 또 정보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확인하고 막, 이게 뭐였지라고 해서 딱 정리를 하고 나면 한 5분 걸릴 수도 있어. 예, 네, 근데 5분 걸리고 나서 37번 풀고, 38번 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39, 40, 41을 풀 때는 사실상 뭐 2, 3분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얘는 그냥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솔직히 얘를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좀 대담하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뒤에 43번, 45번을 남겨놨으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둘을 합쳐놨다라고 하면 시간이 한 15분에서 그 이상으로 좀 남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좀 해볼만해. 왜? 뒤에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네, 내 기준으로는 이강백 결혼은 이강백은 너무 뻔한 사람이야. 맨날 극문학에서 항상 출제 0순위로 꼽는 사람이고, 뭐 이근성 아니면 이강백이에요. 안 그러면 유치진이고, 그래서 맨날 다뤄지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원래 나와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야 돼. 이 작품을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얘를 그래도 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지? 예, 내용들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얘를 풀어볼만 하죠. 예, 그래서 집중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번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얘는 전체 세트를 맨 마지막 하지 말고 41번은 좀 찢어서 맨 마지막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얘 때문에 이거 잡고 있다가, 예, 뒤에 이 뭐 쉬운 문제도 못 맞추고 넘어간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 문제 한 2, 3분을 썼는데 안 풀려. 그러면 걔는 일단 내 문제가 아닐 수 있어. 그죠? 예, 물론 조금만 더 하면 풀려. 이런 계산이 막 들어가 있어. 내가 막 비례반비례 다 체크를 했고 막 이래서 선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예, 1, 2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어. 그러면 걔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풀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거구나 이게 딱 떠오르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문제들을 다 푸시고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다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거든요. 예, 41번, 3번 자체가 억제성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비자기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왔을 테니까, 지금. 그지? 근데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다 정리가 되어 있던 상태라면 빨리 풀고 하는 게 낫고, 예, 그게 아니라면, 예, 일단 잠깐만 뒤에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얘를 맞춰보자. 라고, 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37번부터 42번을 먼저 볼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우셨겠지만. 그래서 이거 날렸을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시간을 줘봐야. 그래도, 네, 비슷해요. 집에서 어차피 잘안 보고 할 테니까 그냥 같이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는요, 네, 물론 모의고사 해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네, 뭐 내용 위주보다 이제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도 할 텐데, 일단 얘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해설 강의랑, 수업 시간에는 기출 분석 강의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좀 제대로 설명하는 것 자체, 요 부분에도 포인트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면역 반응이나 항원항체 이 얘기 자체가 우리가 뭐 부담스럽진 않았던 거니까, 네, 너무 쫄지 마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뭐 행동 영역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예, 얘는 기본적으로 생물 지문이잖아요. 예, 생물 지문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의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장소. 근데 이제 장소 같은 경우는 네모를 해 가면서 보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물리적 구조와 그다음에 논리적 구조를 같이 가져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물리적 구조고 소프트웨어는 논리적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와 비자기의 식별 정도만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래서 세포 내부로 가는지, 그지? 어디에서 어디로 누구를 전달을 시키는지, 수장 세포는 T 세포에 제시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동하는 경로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같이 움직여 가면서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과정들. 이게 그래도 얘는 좀 나았지만, 예, 키트 지문에서는 그게 다였거든. 그죠? 그래서 그냥 내용들만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물리적으로 꺼내서 같이 그 단계들을 다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분류들이 많았어서, 예. 보면 종류를 나누죠. 뭐 NK 세포의 수용체가 활성화 수용체, 억제성 수용체로 나뉜다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분류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분류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포함 개념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 하위 개념들이 이렇게 나뉘었을 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그 상위에서 묶이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항대립하고도 비슷한데요. 네, 근데 분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차이점이 제시가 되지만, 요 위에는 또 공통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또 주의해서 보는 거, 예, 요것도 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이게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분류가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정보를 연결해 가면서 읽는 거, 요 부분이 좀 많이, 예, 좀 신경 써야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비자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활성화 수용체, 억제성 수용체도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뭐 HLH라든지, 뭐 TGF 베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막 용어들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걔네들을 잘 위계를 연결해 두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거, 생물에서 또 중요한 거 있어. 뭐 카테고리 범주화였습니다. 그죠? 예, 보면 기본적으로 A, 대문자 A와 소문자 A, 그지? 네, 얘네를 묶는 거요. 예, 그 다음에 대문자 B와 소문자 B요.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활성화 수용체나 억제성 수용체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KIR2DLA4. 이거 좀 이따가는 그냥 K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그지? 네, 뭐 뒤에도 뭐 KD, 뭐16, 뭐 이런 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나 같으면 걔를 선지로 내죠. 왜? 걔네가 훨씬 어려우니까. 들어봤자, 와, 이게 뭐였어? 라고 생각하지. 그게 활성화구나. 이게 억제성이었구나. 이게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거는 이 용어들보다, 아, 활성화 수용체가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공격하는 애야. 라는 거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제성 수용체는 그래서 면역을 억제시키는 애야. 어, 그래서 공격을 안 해. 어, 이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한 얘기들이 들어가도 뭔가 이걸 맞춰가면서라도 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계속 둥둥 떠다니는 거야. 네모, 꺽쇠, 막 이것만 하다 끝나요. 물론 나도 그건 체크는 했어요. 체크는 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체크하고 그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아예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내가 버릇이 들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체크해서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어느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이해하지 않으면 100점은 안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아무리 40번, 41번이 대응을 하면 된다. 아니, 대응하면 돼. 대응하면 되는데, 그리고 얘도 뭐 일치불일치지. 근데 그 일치불일치라는 것도 그래서 아 얘가 몇 문단에 있어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얘네들의 논리 관계들을 그죠? 어, 쫙 연결해 나가면서 보는 거, 조직해 나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해라는 게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본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지? 코인포퍼나 그죠? 뭐 우리 이제 아직 안 했지만 수업에서 칼로릭도 마찬가지고 본문 밖에 있는 얘기들을 가져와서 이해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예시가 없는데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가 제일 위험해요. 경제지문 특히. 그지? 어, 네가 이해한 거 반대로 가.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네가 생각한 거 반대로 가서 애들 막 다 돈 잃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들을 조직하는 거. 그게 이해력이지. 그거는 일치불일치가 아니야. 일치불일치 그걸 가지고 일치불일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냥 너무 쉽잖아요. 그냥 여기 있잖아. 이거 몇 문단이 몇 번째 줄이잖아. 그거 알아서 해. 라고 하고 나는 수업 안 하면 되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조직해 나가서 그 정보를 이해시키게 만드는 거 이것도 이해력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되어 있어야 얘네들의 위계를 좀 잡아놨어야 40번, 41번도 조금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특히 40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바로 풀려. 그럼 바로 풀리는 애긴 한데 이제 뭐 용어나 개념에서 조금 혼동이 와서 왜냐면 이제 1번 40번에 1번이 답이지만 뭐 골랐어요 보통. 예, 여기 왜 많이 틀렸어? 뭐 아까 내가 얘기를 해줬구나. 5번을 많이 골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그지?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용어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헷갈렸던 것 뿐이고. 아, 그렇잖아. 억제성이나 활성화 자체를 틀리진 않잖아. 그러면은 이제 지문 아예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거든. 그거는 일치불일치가 아니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알겠지?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틀린 걸 가지고 이제 좀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냥 이게 실수였어? 그냥 이걸 확인을 못했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해력이다 뭐 이런 차이들이 거기에서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네, 좀 정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을 막 디테일하게 쓰진 않을 테고 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본 게 있으니까 근데 바로 봤어도 너무 휘발됐을 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장은 힘을 빼자라고 했어요. 그치? 네. 얘가 일단 뭘 말하고자 하는 건가? 그치? 어, 1문단의 내용은 당연히 뒤에 내용들에 대한 암시예요. 어, 앞으로 나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쫙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아는데도 안 들어와. 알지? 여러분도 알죠? 아는데 근데 난 처음부터 와 동산세포가 아닌 병원균에 이런 게 막 쓱쓱 흡수되는 친구도 있지만 문과 친구들은 계속 튕겨나가. 와 이게 뭐래니? 이러면서. 네, 근데 그게 거꾸로 법지문 같은 경우는 이과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뭐 얘기하는 거지? 라는 정도로 보시고 두 번 이상 강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잠깐만 얘가 지금 사인을 주잖아. 이거 가져가야 돼 하고 머릿속에 누르시면 돼요. 알겠지? 자 면역세포는 했어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세포가 아닌 병원균이나 종양세포 등의 인체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했어. 쭉 읽어보니까 얘 때문에 이랬잖아. 보이죠? 원인이 보였어. 그지? 원인 보이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결과가 중요해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인체에 해로운 애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그죠? 네,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 대상을 선별한다 했어. 우리는 뭘 볼 거야? 이 지문의 핵심은 얘가 공격할 대상을 선별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물론 어떻게 선별하는지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별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다른 얘기할게 이러면 별로 안 중요한 거였지. 근데 일단은 우리가 파악한 이슈는 나쁜 애가 있으니까 그 걔를 제거하려고 공격하려고 가려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나옵니다. 이것을 자기와 비자기의 식별이라고 했네요. 중요한가 봐. 그치? 중요하니까 두 번 이상 심지어 개념으로 구분을 하고 있네요. 그치? 네, 그래서 비자기를 식별하는 것을 이야기한대. 그럼 앞으로는 지문을 읽을 때 이제 이 키워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는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잡아가시면 역시 나옵니다. 자기는 에서 나오네. 그치? 예. 네. 근데 사실 이름을 딱 봤어도 자기하고 비자기니까, 그죠? 예, 얘네들은 딱 봐도 공통점 차이점 잡아가면서 보셨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비교 대상이 나올 때는 처음에는 무슨 설명인지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두 번째 거, 1번 말고 2번을 보실 때는 어떻게 둘의 워딩이 어디서 갈리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서 잡고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기억이 나요. 그죠? 예, 근데 그랬더니 뭐야? 딴 거 없고 뭐야? 자기는 자신이 속한 거. 그치? 응. 별게 없었어. 얘는 외부 생명체야. 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치? 예. 쟤는 자기 거고, 그 다음에 쟤는 자기 아닌 거라고요. 그죠? 내 외부 거. 이걸 골라내는 거고. 그런 대상들을 일컫는다 했어요. 말이 막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고 자기와 비자기를 식별하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을 했습니다. 얘기해줬고, 근데 이걸 식별하는 메커니즘까지 구체화하겠다라고 했어. 아, 그러면, 아, 이게 나 같아도 이 문단 이하의 핵심 개념이겠죠. NK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의 작용이다라고 했어. 표면에 있는 수용체의 작용. 그럼 이제부터 나와야지 수용체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내용도 붙여가겠네요. 그죠? 네, 그거 잡아가시면 돼.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사실 10초면 되는 거였어. 10초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1문단이 중요하지. 중요한데 아직 그렇게까지 힘줄 포인트가 아니야. 아, 우리가 막 1분씩 투자해야 되는 건 뒷문단이고 안 그래? 여기는 지금 아직 뭐 크게 보니까 별 얘기 없네? 라는 정도만 잡으셨으면 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2문단 가시면 됩니다. 그지?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NK세포의 수용체는 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요렇게. 그죠? 응집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정보들을 주다가 이 중에 하나는 이라고 해서 구체화됐어. 중요하네. 그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 집중해서 나 지금 뭐라도 체크할 게 있나 봐 라고 해서 실제 체크는 지금부터 돼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뭐 별게 없었어요. 그죠? 해서 활성화 수용체와 억제성 수용체로 나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눠. 모르는 애니까. 그지? 예, 근데 중요하긴 한가 봐. 활성화랑 억제성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용어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볼 때가 많은데 완전 반대 얘기잖아. 하나 활성화시키는 거, 하나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지? 되게 직관적인 얘기고 그랬을 때 정의들을 정리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아, 뭘 활성화하니? 뭘 억제하니? 그리고 왜 그러니? 라는 정도. 그죠? 예, 요거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모, 꺽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다르죠. 예, 얘가 분류인 걸 왜 못 찾겠어? 나뉜다라고 써 있는데, 그지? 이걸 못 찾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눌러가면서 가는 거는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들이 다른 세포의 단백질 구조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면 했어요. 조건문 나왔습니다. 그지? 조건문 나오면 뭐 하라고? 예, 얘는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만약 무엇만 하다면 이랬을 때 예, 꺽쇠에 두시고 무엇만 한 경우 무엇만 했을 때 무엇만에 따라라고 나오면 일단 믿어봐 선생님 100% 나올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와 조건을 체크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지금 차이점인가요? 아니야 그지? 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죠? 예, 얘네들 둘 다 일단 둘 다는 이런 상황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 그랬을 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뒤에 보면 돼. 그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야. 다른 세포의 단백질 구조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지? 자극을 받으면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사실 여기서 체크한 거는 세포 내부였어요. 왜냐하면 자극받아서 전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많이 안 어렵잖아. 굳이 체크까지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애들이 되게 중요해. 우리 맨날 나오지만 얘가 뭐 미토콘드리아냐, 뭐 세포의 뭐 내부냐, 왜 핵이냐, 뭐 외부냐 이런 거 맨날 묻잖아요. 근데 기억도 잘 안 나. 예, 네, 백은지씨가 없거든. 그러니까 체크는 해두시고. 알겠어? 어, 일단 그렇구나. 근데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건, 그러니까 얘는 체크만 하면 되는 애지 막 이렇게 정리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막 세포 내부, 외부 막 이런 거를 막 눈으로 그려줘.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는 그려야지. 네, 근데 그거 정도 아니면 아 일단 자극 받아서 전달하는 거야 라는 정도만 일단 잡아가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NK세포는 이 신호들을 통해서 자기와 비자기 식별을 수행을 한대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있어. 그치? 네, 아직 별 얘기 없고. 근데 이때 자극하는 단백질 구조는 뭐 유전 정보에 따라 그 핵에 저장이 돼 있던 애를 따라서 형성이 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네, 그래서 아니, 계속 읽는데 별 얘기 없고요. 그냥 그 거기 원래 저장돼 있던 애를 가지고 이렇게 뭐 전달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집중을 하자면 따라서 그 결과 이런 표지어가 나오면 멈춰서 생각해야 돼. 자 지금까지 뭘 읽었지? 라고 정리를 해 두고 가세요. 외부 생명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 나 5월이면 좋아. 왜? 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러면 두 개 다 언급한단 말이야. 그죠?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동격인 애들은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러니까 외부인이나 아니면 유전 정보가 변했는데 비정상이거나 그치? 예, 외부거나 비정상인 애는 정상하고 구별이 된다. 그럼 이거 되게 새로운 얘기인가? 아니 지금까지 계속 자기와 비자기 내 거랑 외부 거 구별하는 얘기? 그럼 이것도 그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예, 예 그거 연결하시면 되죠. 해서 이러한 비자기는 나오네. 그래 알고 있었는데 얘네 비자기구나. 아 왜 외부라며 비정상이라며 그지? 어 그러니까 이러한 비자기는 NK세포의 활성화 수용체와 결합해 이러면 아싸 이래야죠. 그지? 아 지금까지 개소리한 게 아니고 이제 나오는구나. 그죠? 네, 그래서 비자기가 활성화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가 제시가 됐어요. 그지? 네, 결합해서 활성화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네. 결합하고 뭐 가만히 있나? 자극을 하고 그럼으로써 NK세포의 공격 기능을 활성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는 앞으로 이 지문을 지배할 거예요. 왜? 아 얘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안 그래? 비자기와 자기를 식별하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처음으로 붙인 개념이 요거야. 활성화 수용체. 그러면 이거는 가져가야지. 알겠죠? 어, 그래서 공격하는 얘기,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자기일 때 뭐 결합해서 자극해서 공격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반면 자기는 했어요. 네, 자기는 그럼 이쪽일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억제성 수용체를 자극함으로. 맞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예상할 수 있지. 어떻게? 공격 안 받겠죠. 됐네. 이거는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그지? 응,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부터 정보가 추가되면 여기 계속 아 너 요쪽이구나 요쪽이구나 라고 해서 응집시켜 나가야죠. 그지? 응. 자 해서 그런데 했어요. 뭐야 이거 한참 이해를 했더니만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그지? 그럼 일단 끊어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아마 예시를 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다른 얘기에 갈까? 아니요 이 얘기 연결되겠지 뭐 그죠? 네,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반은 했어요. 자 외부의 존재인 아버지의 유전 정보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어. 얘 때문에 이랬어. 자 원인이 아버지가 중요한 건가요? 아버지 말고 뭐 외부요 외부. 그치? 그치 외부 정보를 갖고 있대. 근데 외부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얘 비정상으로 볼 거고 그죠? 그럼 어떻게? 비자기로 볼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 공격하면 어떻게 해? 애기 못 살죠. 안 그래? 면역체계에서 애기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너 이거는 외부 존재인데? 라고 해서 모체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유산되는 거잖아. 맞나 보면 되죠. 그치? 이제부터는 이해하면서 가야지. 왜? 재진술이잖아.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줬잖아요. 이때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가야지 여기에도 막 네모하고 막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지금 했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여기에 대한 예시를 붙여나가는 거니까 대응되는가? 라는 것들을 봐가면서 보시면 돼요. 진짜 그런가 볼게요. 나오지. 유전적으로 모체하고 동일하지가 않아? 그럼 비자기 쪽 이야기 할 텐데 실제로 임산부 면역세포들이 태반을 비자기로 인식해. 맞네요? 예. 네. 뭐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건 비자기로 인식하면 문제가 공격을 한다니까? 그러면 유산한다고. 유산하면 안 되죠. 애기가 있어야지. 그치? 예, 그래서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 했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 상황인 거고 정상적인 경우는 태반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면역세포들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했어. 그치? 자 드디어 나왔어요. 네 지금 이슈들이 제시가 된 건데
문제가 제시가 됐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아빠가 외부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비자기로 인식을 해서 문제는 활성화 수용체랑 결합이 돼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예, 네, 아기가 없어질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예, 네, 이건 문제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근데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다, 예, 네,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아, 면역세포 작용을 억제시키면 돼. 이 얘기가 포인트야. 그럼 앞으로는 지금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얘를 못하게 하든가, 얘를 잘하게 하든가. 그지? 네, 요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그건 내 추측이고.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맞춰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생물 지문에서 사실 S까지 많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 네, 왜냐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많은데. 여긴 그냥 바로, 예, 네, 지문이 이렇게, 그 심지어 중간에 S를 줬으니, 이거에 이제 메인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 네, 좀 쉬울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태반세포들은 면역세포에 의해서 비자기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 얘 목표는 이거 하면 안 돼. 얘 지금 문제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한 거야. 그럼 넘버링 크게 해두고 보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HLA-G라는 단백질, 얘를 다량으로 분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냐고. 이게 그래서 뭐 하냐가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이제부터 보시면 얘는 억제성. 오케이. 자, 좋았어. 얘는 억제성.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죠? 억제성 수용체. 에, 인. 얘가 더 어렵네. 네. 자, K 어쩌고. 그죠? 얘와 결합한다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요쪽으로 갑니다. 그쵸? 억제성으로 갔어요. 그지? 자, 그래서 얘와 결합하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어. 얘랑 결합하면 괜찮나요? 괜찮아요. 얘는 공격 안 하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지를 계속 이해하면서 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할 거야. 그지? 예. 되게 디테일한 얘기들 막, 이것저것 예시들 구체적으로 주겠죠. 근데 그래서 얘가 공격 안 한다는 얘기지?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예. 이 정보들을, 당연히 일치불일치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어긋나는 게 있어? 그럼 그것만 바로 잡으면 돼. 그지? 예. 근데 생각하고 가실 때는 용어들을 다 외우면서 가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들을 좀 잡아가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결합하게 되면, 아니, 뭐 조건문인데 체크할 것도 없잖아. 지금은 솔직히 체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지? 그래서 봤더니, 인산화 작용을 방해하는 효소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인산화 어쩌고 하네? 얘를 방해하는 애들이 활성화된대요.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계속 보는 거야. 네, 봤더니만. 근데 여기서 활성화 수용체에서 발생한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하기 위한 신호 전달 단백질의 연쇄적인 인산화 작용이 억제된다 했어요. 그럼 쭉 읽었는데, 그래서 활성화 수용체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그지? 그럼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왜? 아, 얘가 활성화되면 그러면 공격하잖아. 그지? 예. 근데 얘가 이쪽에서 지금 활동하는 인산화 뭐 작용을 방해하는 요 과정에서 쭉 이어서 봤더니 얘는 결국에 활성화 신호를 전달시키지 않는 걸로 갔대요. 그러면 제대로 간 거잖아. 그죠? 면역 반응을 제어한 것으로 간 게 맞습니다. 그지? 그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NK세포가 얘랑 접촉하게 되면, 예, 그러면 활성화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대로 했네. 그지? 그리고 그 결과라고 했어. 예, 그 결과에 대해서도 쭉 설명하는데 이거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내죠. 예, 근데 체크는 해 두시고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도 면역작용을 자극하는 물질. 예. 사이토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NK세포의 공격기능에 필요한 물질. 얘네들이, 네. 공격기능, 네. 얘네들이 지금 다 이렇게 억제가 되니까. 그지? 뭐 지금 사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층에서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사이토카인 그 폭풍에 관한 뭐 얘기들 이번에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역 반응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또 잘못하면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뭐 태아한테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는 상황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건 얘네들을 다 억제시키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격 안 한다고. 그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머릿속에 넣는 거는 계속 이해하면서 요 얘기만 이 얘기에 합치하는가 정도로 이해하는 거지 얘를 다 외우면서 볼 수 없어. 그치?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당연히 이건 디테일하게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태반세포는 TGF 베타라는 단백질도 분비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름만으로 봐서는 전혀 뭔지 모르겠어. 그지? 예. 이제 마음을 여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만, 얘는 NK세포 표면에 달라붙어서. 그래,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자, SMAD3가 나왔는데 몰라. 그지? 예. 근데, 나 같으면 얘로 내고 얘로 낸다고. 그치? 예, 카테고리 범주화는 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얘 대문자 A, 소문자 A고, 대문자 B면 소문자 B로 해서 선지로는 귀찮게 낼 거야. 왜? 나 읽으면서 까먹었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잘 예, 끊어서 크게 보이게 정리는 해 두세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해하면서 갑시다. 단백질을 지금 막 활성화하는데 얘가 뭐냐? 봤더니만, 나오네. 얘도 뭐라고? 활성화 수용체. 활성화 수용체인 CD16이요. 네. 아니, 또 선지에도 이렇게 내겠지. 그러면, 아, CD16은 활성화 수용체야. 이렇게 해서 두시고, 그죠? 예. 네. 요쪽으로. 이게 매칭이 돼야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활성화 되면 좋다고 안 좋다고? 그것만 기억해. 안 좋다고 했어.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얘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런가? 네, 맞아요. 이걸 형성하는 걸 방해시킨답니다. 잘했네요. 그치? 그래서 활성화하는 걸 방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병원균이나 비정상세포 항체가 결합이 되면 얘네들이 통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제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해가 되면 면역도 억제가 된다는 거죠. 그치? 아니 억제라고 했으니까 억제. 네. 아, 면역이 되면 안 된다니까, 공격하니까. 그지? 그래서 면역을 억제시킨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 중요한 건 얘네들의 막 정보들을 외운다라기보다 요 맥락, 그지?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매칭해 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네,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제 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지? 네 근데 봤더니만 여기에서 얘네들의 영향을 받은 NK세포를 일컬어서 해놓고 즉 걔네들은 뭡니까? 다 S인 애들이야 그지? 얘네들을 UNK세포라고 했어요. U가 이게 이제 그 자궁을 뜻하는 단어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를 막 친구한테 보여줬더니만 너는 왜 이런 거를 해? 이러면서 이거는 대학교 가서도 한참 어렵게 배우는 건데 애들이 요즘에 이런 걸 배우냐? 이래서 그럼 그렇다고 했더니 고생이 많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얘기들 용어들인데 괜찮아. 그러니까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건 뭐 이 지금까지 정리했었던 그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얘는 또 NK와 유전 정보는 동일하지만 이랬어. 이런 거 꼭 선지 하나로 나와. 엘체브리치 정도 나올 거고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또 갈렉틴 1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뭐라는 거야. 그치? 네. 근데 그래도 계속 머릿속에는 네 이것과 연결해서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하세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서 또 뭐래? 수지상세포와 그치? 수지상 세포와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 라고 했어요. 자, 얘네들을 지금 억제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가 보지, 그지?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당연히 구체화해서 자, 수지상 세포란 해서 알려줄 거고, 자, 그 다음에 T세포란 해서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얘네들을 억제시키는 걸 얘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수지상세포는 했어요. 역시나 나오지 뭐. 그지? 자 얘는 특정 기자기를 이제 알죠? 그지? 네 앞에 나왔던 개념들 이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 전체 지문들에서 키워드들 뭐 면역세포 이런 얘기를 보여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억제성 이런 얘기들을 제시를 한 다음에 사실상 이제 베이스로 얘네들 예시들을 깔아서 계속 얘네들과 연결해가지고 내용들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 앞에 있는 얘기와 계속 연결해서 예,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T세포에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에 제시를 한대. 네, 마음을 여세요.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일단 봐두시고. 자, 그럼 T세포는 또 뭐하냐? 봤더니 수지상 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가진 세포를 공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얘가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억제시키는 것 같은데, 그지? 자, 어쨌건. 그런데 갈렉틴1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지? 여기서 과정들을 쫙 나열을 해. 근데 그걸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고, 안 내겠습니까? 다 내요. 디테일하게 내는데, 걔네들 넘버링에 가면서 보세요. 예, 그래서 사실 사설에서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평가원보다 정보가 훨씬 많은 지문. 그지? 예, 그래서 평가원들 문제를 접했을 때, 야, 이거밖에 안 좋니? 라는 생각이 들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모래주머니 효과처럼 보는 거니까, 예. 계속 나올 거야. 예, 정보는 하여튼간 많이 때려박을 테니, 일단 그거를, 네, 생각하면서 봐주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얘는 일단 지금 첫 번째 수지상 세포의 수용체인 CD43과, 네. 마음을 열어, 그지? 네, 외우라는 거 아니야. 자, 이쪽 그냥 카테고리 묶어주시면 되고, 얘와 결합을 해서 중요한 건 뭐? 얘를 억제시킨다 이랬어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수지상 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네, 과정이니까. 순서대로 넘버링을 해두면서 이해를 해 가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하고요. 이후. 왜냐면 순서대로잖아. 그지? 이, 그 다음, 이렇게 나온 거야. 생성된. 그 다음에 그리고 TGF-beta를 만든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TGF-beta가 더 많이 생성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TGF-beta 같은 경우도 활성화시킨 애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 이후 생성된 TGF-beta에 의해서 더 많은 UNK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로부터 다시 갈렉틴1이 분비가 되는 선순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말로는 그냥 2번이라고 했지만 머릿속에 이게 이해가 되면서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안 했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는 얘는 T세포에 또 달라붙어서 세포 기능을 교란함으로써 T세포의 자발적 죽음을, 자, 얘 죽음이다라고 했어요. 네, 죽음이다라는 얘기, 없앤다는 얘긴데 뭐, 그죠? 그래서 죽음을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네, 이로써. 그래서 결론은 태아태반은, 네, 임신부와 다른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예, 그 아버지의 정보들, 외부의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K세포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면역세포의 자기와 비자기 식별에 따른 공격을 이런 식으로 계속 억제하는 방법들을, 여러 방법들을 거쳐서 이렇게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거 네모만 하고, 그지? 꺽쇠만 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 나도 표시는 다 했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이해하려고, 예, 얘네들을 범주화시켜서 보는 거, 그거를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7번 같은 경우는, 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서 뭐 제일 쉬운 문제였었던 것 같고요. 네, 답 3번 어렵지 않았고. 자, 38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인데, 사실 얘는 이렇게만 내도 어려워. 네, 이렇게만 내도 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그지? 근데 일치불일치만 내도 사실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했나를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태반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아까 면역세포 작용 억제해서 태아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PNS에 대한 얘기, 네,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돼야 돼요. 인산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까 얘가 그렇게 해서 그 이 활성화되는 상태를 억제시키는 것 얘기가 제시가 됐었고, 그러니 이것으로써 면역세포의 작용 억제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네, 태아가 무사히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답은 쉽게 1번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 같아도 이렇게 내고 싶어. 그지? 지금 38번과 39번 봐도 딱 보면 개인적 욕망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출제자의 욕망이. 그지? 왜? 그냥 구체화시켜서 TGF-beta라든가 사이토카인, 그랜자인, 퍼포린, 우와 그거 뭐였지? 라고 생각하게, 그 다음에 뭐 CD16이라든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용어들을 큰 우리가,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활성화, 그 다음에 억제성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줘요. 예, 이거는 너네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해서 너무 쉬우니까 그냥 구체적인 단어들을 계속 줍니다. 우리는 그러면 걔를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니은이 자극을 받게 되면 했습니다. 지금 네, KR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뭐야? 억제성 수용체입니다. 그치? 예, 얘가 자극을 받게 되면 사이토카인, 그랜자인, 퍼포린의 형성이 유도된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얘네는 지금 활성화 수용체 자극시에 형성이 되는 애들과 연결이 됐었던 거라서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잘 매칭했는가라는 거를 묻는 문제였던 거고요. 3번에서도 디귿 같은 경우에, 그지? 네, SMAD3라고 하겠지, 뭐. 안 그래. 이렇게 내고 싶겠죠. 예, 네, 근데 TGF 베타에서, 제시가 됐었던 건데요. 자, 디귿을 TGF 베타와, 결합하여 CD16의 형성을 방해한다라고 했는데, CD16의 형성을 방해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TGF 베타와 결합이라는 말. 이거 되게 헷갈렸을 텐데, 달라붙는다고 했어. 그죠? 예, 표면에 달라붙는다고 했지, 결합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또 의문사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와,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물은 꼭 확인을 하고, 예, 보셔야 됩니다. L치브릿지 특히나. 4번에서도, 네, 지금, 뭐, 리유를 수전세포가 기능하지 않더라도, T세포인데, 그죠? 비자기를 가진 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지상세포가 제시하는 항원대로 공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맞다고 할수 없죠. 그다음에 5번에서는 모두 이러면, 그지? 네, 모두 이러면 우리가 좀, 네,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 동일한 유전 정보에 의해 생성된 것이므로, 알에 의해 공격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태반을 구성하는 세포는 동일한 유전 정보가 아니어서 계속 면역 반응과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 그죠? 예, 얘는 모체가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그 외부의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서 얘가 계속 면역 반응을 보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맞네요.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9번에서도 NK세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NK세포의 억제성 수용체는 했습니다. 네, 뭐, 아까 나왔었던, 여기서 뭐, KIR 뭐 해서 뭐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얘랑, 얘는 자기로 인식되는 물질에 의해서만, 만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민감하잖아. 그지? 동그라미 해 두시고. 자, 근데, 만이라고 했을 때 자기로 인식되는 물질에 의해서만 자극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HLA-G하고도 네, 결합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모체 외부에 있는 태반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써 있지 않아도 뭐야? 비자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비자기로도 자극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눠 놓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만이라고 했을 때좀더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그치? 네, 이것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확실하게 그러면 자기만, 비자기는 없나라는 것들을 다시 보셨어야 됐고, 그랬을 때 거꾸로 확인을 해보니까 비자기로도 자극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에서는 예, 지금 뭐, UNK 세포 해가지고, 뭐, 맨 마지막, 이제, 오문단, 뭐, 이렇게, 이하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NK 세포 내와, UNK 세포 내, 요거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 활성화돼서, 그 다음에 세포핵으로 이동하는 과정들 해서, 사실, 을츠브르츠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별로 많이 기억이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리적 구조여서, 그치? 그래서 하드웨어적 구조여서 눈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평소에는 그냥 NK세포에서 비활성화된 상태에 있다가 UNK 세포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물었던 건데, 그냥 이제 완전히 워딩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하고 보면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3번에서도 활성화 수용체가 자극을 받게 되면 단백질과 인산, 이건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4번에서도 네, 유전 정보는 그냥 동일하다라고 계속, 네, 맨 밑에 유전 정보는 동일하지만이라고 괜히 써놓은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거 제시가 됐었고, 5번에서도 수행하기 위해선 다른 세포의 단백질 구조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쵸? NK세포의 수용체가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문제였었고요. 40번에 보시면, 네, 어려워 보여요. 그치?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좀 정리하고 나니까 좀 낫잖아요. 그죠? 자, 임신부의 NK세포가 태반과 접촉하게 되면 했어요. 그러면 태반세포가 분비하는 HLA-G가 NK세포에 했어요. 네, 아까 HLA-G 같은 경우 맨 처음에, 그죠? 네, 그래서 억제성 수용체인 KIR2DL4, 네. 말이 길어, 그지? 얘와 결합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억제성 고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개념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고, 얘랑 결합을 하면
이 경우에 내부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NK세포 내부로 전달되는 활성화 신호의 전달이 억제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말이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효소들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잖아. 억제를 시키니까. 그지? 억제를 시킨다는 말은 얘네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해서, B가 그냥 워딩 그대로 빠르게 읽었던 친구들은, 그지? 그냥 이제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실수라고 해도 다시 잡아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셨어야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B에서 많이 틀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NK세포는 유 NK세포가 되면서 갈렉틴 1이 분비가 된다. 뭐, 그 얘기까지 쭉, 무리 없이 넘어가고. 그럼 갈렉틴 1은 수진세포에 의해서 뭘로 인식돼? 자기잖아, 그지? 왜냐면 이제 그, 수진세포 속한 그 모체 유전 정보를 그대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기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태반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의 수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음을 유도를 한다며, 그지? 네, 그러면 사멸시키니까 감소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이제 틀린 포인트가 사실 잘 보이죠, 그지? 그래서 그냥 본문 그대로 읽었을 때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1번을 보시면, 네,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네, 얘는 좀뭐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는 문제고, 그래도 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네,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양세포와 그 주변 환경을 총칭한 종양 미세환경에는 종양세포에서 분비된 TGF 베타가 다량으로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T세포에 작용을 해서 PD1의 발현을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서,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거 이제 총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해서 얘는, PD1이 나왔는데, 자, 얘는 또, 무슨 역할 하나 봤더니만, T세포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좋은 애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면역 반응 지금 억제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PD1은 종양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PDL1과 얘와 결합하면 했습니다. 자, 결합하게 되면, PD1은 T세포의 내부로 면역 반응을 종결하라는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네, 면역을 종결하라. 그말 자체 뭡니까? 공격하지 말란 얘기네. 그지?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얘가 오답률이 1번이 좀 높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1번으로 골랐던 친구들이 좀 많았었고, 오답률 자체가. 봤을 때.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NK세포가 PD1과 접촉을 하면 NK세포의 억제성 수용체가 자극이 되겠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NK세포의 억제성 수용체 같은 경우, 지금 뭐 PD1을 이야기했지만, 얘는 T세포에서 발현이 됐기 때문에 자기로 지금 인식을 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와 지금 접촉한 요 얘기 자체가 지금 틀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예, 네, 근데 뭐 1번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은 그냥 1번을 많이 골랐다기보다 그냥 이해 자체를 잘 못한 친구들이 좀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틀렸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L1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L1에 대한, 네, 뭐, 얘기 전에,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하자면, 비자기, 면역세포 자체가 비자기로 인식을 했을 때 지금 공격을 하는 거고, 자기로 인식을 했을 때는 공격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PDL1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지금 PD1과, 결합합니다. 면역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애.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억제성 수용체와 결합하는 게 맞고요. 그지? 네. 근데 T세포에 의해서 비자기로 인식되겠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비자기로 인식이 됐으면 결국 어떻게 돼? 공격하잖아. 그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돼서 결국에 면역을, 지금 면역 반응 보이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냥 비자기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자기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쉬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위에 있으니까,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였나라는 것만 파악을 하셨어도, 사실 3번 선지만 봐도 오류가 있는 뭐 상황이었던 거라, 인과관계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고를 수 있는 얘긴데, 그리고 본문으로 봐도, 이게 아니다.
공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얘긴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맨 마지막 질문이었었고 거기다 정보량을 이렇게 때려 넣었고 용어들 지금 뭐 카테고리 정리한 것만 해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던 거고요. 중요한 것은 구조 잡아서 보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해도 계속 같이, 그죠? 요거를 하는 걸 계속 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지금 어차피 시험 보고 나서, 그죠? 네, 많이 못 쉬었던 것 같은데, 그지? 네, 잠깐만 좀 쉬었다가 뒤에는 안 쉬고 그냥 한번 할게요. 네, 그래서 뒤에 그 또 비문학이랑 문학들이랑 화작문 좀 주요 문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